네,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관련 소식입니다. 네,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환경미화원이 경찰에서 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. 한강공원 안내센터에서 고 손정민 씨 친구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 30일 오전 공원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주운 물건들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휴대전화 한 대가 손 씨 친구의 기종과 같아서 신고했다고 하는데요. 동료와 함께 습득물을 제출하기 전까지 환경미화원은 자신의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해 왔는데 정작 휴대전화를 주운 건 사건 당일이 아닌 5월 초중순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온 뒤에 5일이나 지나 신고한 겁니다. 이 환경미화원은 손 씨와 친구가 머물던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. 경찰은 휴대전화를 주운 환경미화원과 관리반장을 상대로 정확한 습득 경위를 조사했고 동료 환경미화원도 함께 불러 법 최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. 또한 손 씨 친구의 휴대전화와 환경미화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는 장소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. 이 백신 주사를 동시에 맞아도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의 예방 효과가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이탈리아의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모두 맞은 성인 8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중화항체 양을 측정해봤습니다. 중화항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몸속 무기를 말하는데요.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중화항체가 절반가량 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백신을 맞아도 예방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. 흡연자는 백신 효과도 덜하지만 코로나19에도 더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. 담배 니코틴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몸속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건데요. 특히 코로나19는 감염 후 폐렴과 폐섬유와 같은 폐기능 손상이 오는 만큼 전문가들은 당장 금연부터 하라고 조언합니다.